자, 지금은 Thank You, Ma'am이라는 작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앞전에서 얼굴 씻어줄 가족이 집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얼굴 씻으라고 말할 가족이 있느냐 했을 때 No, said the boy. 없어요. 그러면 Then it will get washed this evening, said the large woman, starting up the street, dragging the frightened boy behind her. 그러면 it will get washed. get은 비동사로 대신 쓸수 있는 말입니다. be washed, get washed. 얼굴이 오늘 저녁 씻겨져야 되겠구나. 너 가족 중에 너 얼굴 닦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 저녁 너 얼굴 좀 씻어야겠네. 덩치 큰 여자는 말을 했습니다. 말하면서 동시에 벌어진 게 뭐예요? 길거리를 따라 이제 starting up, 걷기 시작한 거야, starting up. 그런데 어떤 상태로 dragging the frightened boy, 겁먹은 소년을 뒤에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멱살을 붙잡았다 그랬죠?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자기 뒤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He looked as if he were 14 or 15. As if 다음에 이제 워가 붙어서 가정법이기 때문에 워가 붙었죠. 그는 기껏해야 뭐 열다섯 살로 보였습니다. Frail and willow-wild, in tennis shoes and blue jeans. 그 아이의 행색을 묘사합니다. Frail 하면 약하고 나약한 모습이죠. 그다음에 willow-wild 하면 수양버들처럼 하늘하늘한 모습입니다. 애가 비쩍 마르고 아주 그냥 하늘하늘한 15살짜리 소녀로 보였습니다. 테니스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채. The woman said, "You ought to be my son." 우리말에도 많이 이런 말 쓰죠. 이게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게, 내 동생뻘밖에 안 되는 게 까분다고 말하죠. 그래서 "You ought to be my son." 내 아들이어야 돼, 너. 아들 정도밖에 안 되는 거. I will teach you right from wrong. 내가 너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겠어. 그래서 우드는 가까운 미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드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좀 긴장해야 돼요. 우드에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맥상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진 뜻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드는 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되겠다. 고집도 되고 어떤 소망도 되는 겁니다. 너내 아들 뻘밖에 안 되는데 오늘 내가 너 진짜 옳고 그런 걸좀 알려줘야겠어. 그러고 싶어. Least I can do right now. The least는 all you can do 뭐 이런 표현할 때쓴 말하고 똑같아요. 네가 아예 내가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 the least 더가 빠졌지만 least I can do right now. 지금 최소한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To wash your face. 너 세수시키는 거야. 그리고 Are you hungry? 라고 묻습니다. 상황이 좀 이상해졌죠? 가방을 훔쳐가려고 한 아이를 데리고 세수를 해야 되겠다. 너 배가 고프냐? 이렇게 물어보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말하면 No, says the being dragged boy. 끌려가는 소년. 소년을 앞에서 수식한 게 끌려가고 있는이라는 이 수동태형을 썼어요. 영어는 급해지면 한국말 어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소년. 원래는 sail the boy being dragged라고 뒤에서 수식해야죠. 끌려가고 있는 소년은 답변했습니다. I just want you to turn me loose. 나를 제발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난 그것만 원합니다. Was I bothering you when I turned that corner? asked the woman.
이 문장을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번역하라고 시켰을 문장입니다. 자, Was I bothering you when I turned the corner? 이거 그냥 좀 귀찮다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뭐 그냥 지나가요. 근데 자세히 읽으려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bother 하면 방해하다는 뜻이죠. 호텔 같은데 아침에 문 열지 말고 청소도 안할 거고 우리 그냥 계속 잘 거다 그러면 do not bother, do not disturb 이런 표시를 붙이죠. Was I bothering you? 내가 너를 귀찮게 했었니? 언제? When I turned the corner. 지금 거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코너가 뭘까요? 모퉁이를 말하겠죠, 모퉁이. 그러면 저길 모퉁이를 내가 돌았을 때 내가 너를 성가시게 했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여인이 그냥 가방 들고 걸어가는 장면에서 소년이 갑자기 뒤에서 뛰어와서 가방을 낚아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모퉁이 돌때 너를 귀찮게 굴었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이 뭐 실랭이를 벌이고 싸우고 뭐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 이 스트리트라고 생각합시다. 스트리트야. 이 여인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모퉁이에서 돌아온 거예요. Around the corner. 저 코너가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모퉁이를 터닝할 때이 아이가 쫓아온 거야. 뒤에서 쫓아오면서 가방을 낚아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여기까지 두 사람이 지금 소년과 걸어오면서 말하는 거야. 너 내가 저 코너를 돌때 너를 성가시게 했니? 그래서 바더링은 너를 막았니? 네가 길 오는데 내가 너네 길을 이렇게 방해했니? 부닥쳤으니까. 이게 그 질문이에요. 왜그 이런 길에서 너가 내 몸을 부닥쳤니? 내가 너 모퉁이 돌때네 길을 막았었니? Was I bothering you when I turned the corner? 그러자, no. 이 아이는 정직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But you put yourself in contact with me, said the woman. 이게 미는 이 저자가 쓴 거예요. 이탈릭으로 쓴 거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면 Contact with me라고 미를 강조하고는 소리를 내요. 그런데 내가 방해하지 않았는데 너는 너의 몸을 들어서 나하고 컨택하게 했어. 뭐야? 너는 그런데 나하고 부딪혔잖아. 내가 너 길을 막지도 않았고 너를 네 길을 방해하지도 않았는데 You put yourself in contact with me. 넌네 몸을 들어 내 몸에 터치했잖아. 그 말이에요. Put yourself in contact with me. 그 다음 말이 또 어려운 표현입니다. If you think that contact, 이게 that contact라는 하나의 묶음이죠. 앞에 that은 think에 대시고 만약에 네가 생각했다면 이 이후에 that 이후를 그 접촉이 It's not going to last a while. You've got another thought coming. 이것은 여러분들 100번을 읽어도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사전 찾고 뭐 온갖 노력을 해갖고 찾아낼 수 있으면 더더욱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하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접촉이 last a while. 한동안 지속 되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네가 생각했다면 You got another thought coming. 너는 다른 생각이 나오게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접촉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너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나랑 부닥친 그 충돌이 그냥 잠깐 부닥치고 서로 떨어질 거였다면, 너는 딴 생각하고 나를 부닥친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랑 부닥쳤어. 그런데 금방 둘이 헤어지고 갈 때는 무슨 일이냐면, 실수로 부닥친 거야.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사를 해야 돼, 그죠? 아, 이거 뭐 다친 데 없습니까? 뭐 서로 인사를 해야 돼. 그 컨택이 오래 가는 거야, 레스트 하는 거야. 그런데 컨택이 레스트 하지 않고 오래 가지 않고 탁 하고 없어졌어. 그러면 너 다른 생각을 했어, 뭐야? 너 가방 낚아채고 도망가려고 한 거지.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문장.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너그 접촉이, 너네 몸이 나를 부닥친 접촉이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너 생각한다면, 놈아, 또 죄송합니다, 이놈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틀렸어, 이 말이야. 왜냐면 you got another thought coming, 너 다른 생각 나오고 있어라는 뜻이 아니고,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You got another thought coming.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너 나를 이렇게 부닥치고 나서 우리가 금방 헤어질 줄 알았다고 네가 생각했으면, 너 오해했어, 너 잘못 생각했어, 난너 끝까지 데려갈 거야, 난너 끝까지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앞에 아까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죠. 다시 합니다. 만약 네가 생각하기에 너 나랑 부닥친 그 접촉이 그냥 잠깐 그냥 뭐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너 오해했어, 착각했어. You got another thought coming. 이건 관용적인 거예요. 외워야 돼. You got another thought coming. 그러면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너 다른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말로는 그 해석이 안 되죠. When I get,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When I get through with you, sir. 그래서 sir 했다 그래갖고, 뭐 아이한테 sir 그래? 근데요, 이것은 그냥 흔히들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미국에서 이제 GRE 시험,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노 교수가 감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어린 친구들이, 나도 뭐 20대 후반이고 뭐다 어린 친구들 시험을 보는데, 한 친구가 Sir 하고 부르더라고요. 학생을 부르는데 교수가 Sir 하고 불러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Sir도 얘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얘야, 내가 너를 get through with you, get through with 하고 완전히 통과하다, 너를 완전히 뭐 처리하다. 내가 너를 처리하고 났을 때, 너는 you are going to remember Mrs. Luella Bates Washington Jones. 이름이 엄청 길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한두 번한게 아니야. 지금 이 소설을 썼을 때만 해도 굉장히 미국이 전통적, 어떤 가부장제적인 가치가 세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의 이름을 안 따고 내 이름을 고집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남편의 이름을 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루엘라 베이츠 워싱턴 존스 이름 중에서 자기 이름은 존스밖에 없어. 자기 패밀리 네임. 앞에 이름은 어쩌면 전부 다 전에 결혼했던 남자의 이름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번 결혼한 여자라는 거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내가 너다 처리하고 나면, 너 오늘 내가 너 어떻게 하고 나면, 너내 이름, 이긴내 이름을 넌 기억할 거야. 너, 우리말로 이런 식이죠. 너내 이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 얼마나 치가 떨리게 해놓을 건지, 너내 이름 잊지 않을 거야. 그러자 sweat popped out on the boy's face and he began to struggle. 그렇게 겁을 잔뜩 주니까 땀방울이 얼굴, 소년의 얼굴에서 퐁퐁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그 가끔 그 영어 캐스터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공을 내야로 높이 친 거, 내야 공중볼 치는 팝업이라고 해서 팝업. 근데 이건 팝 아웃이야. 퐁퐁 솟아 나왔다, 땀이. 그리고는 이제 겁을 줬으니까 도망가야 되겠잖아. 빨리 스트러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쓴 거야. 역사에 잡힌 거야. 그러자 미세스 존슨은 멈췄습니다. Stopped, jerked him around in front of her.
뒤에 끌고 가던 아이를 확 땡겨, 절크 땡겨서 자기 앞에 딱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는 put the half Nelson about his neck. 여러분 여기서 half Nelson도 100번을 봐도 몰라요. 이거는 인터넷 찾고 사전 찾고 별 노력을 다 해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레슬링 용어입니다. 레슬링 용어. 신기하죠? 그러면 이거 그림을 보여줄게요. 헬프 넬슨이라는 말은 상대편의 팔 겨드랑이에다 자기 팔을 넣은 다음에 상대편의 목을 이렇게 짓누르는 걸 헬프 넬슨이라고 해요.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헬프 넬슨을 찾으면 영화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사전으로 찾아보면 헬프 넬슨은 레슬링 용어로 이런 공격을 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지금은 누워서 이제 한 공격인데 서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어린 소년의 팔목을 잡고 겨드랑이에다 해갖고 목을 조르면 꼼짝 못해요. 이게 half Nelson입니다. 아이가 움직이자 멈춰서 갖고는 앞으로 당겨서 그의 목에다 half Nelson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를 도로를 따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When she got to her door, 문에 도착했을 때, 집에 도착한 거예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she dragged the boy inside,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 계속. 그리고 down a hall and into a large kitchenette furnished room at the rear of the house.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여자가 이 작가가 표현한 이 여인이 아이를 끌고 간 것은 그들이 집 앞에 도착했어. 문 앞에. 그리고는 문 열고 들어가서 down the hall. 복도를 따라 쭉 아이를 끌고 간 다음에 제일 끝엔 rear of the house. 그 집 제일 뒤에 있는 kitchenette furnished, 간이 부엌이 설치된 큰 방으로 그 아이를 문에서부터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곳곳에 다른 방문이 있어요. 그 방문이 열려져도 있어.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kitchenette이니까 부엌인데 정식 부엌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부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장을 봅시다. 이런 집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다시 봅시다. 그녀는 문에 도착했을 때 안으로 데려가서 끌고 가서 복도를 따라서 into a large kitchenette furnished room. 간이 부엌이 설치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그 집에 제일 뒤에 있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이 집 전체를 다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방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he switched on the light. 불을 켜서 밤 11시 넘었으니까 그녀는 불을 켰고 left the door open. 그 들어간 방문을 그냥 열어놓은 채 두었어요. The boy could hear other rumors laughing and talking in large house. 루머라고 말했으니까 룸메이트하고는 다른 거죠. 루머는 같은 집이지만 방을 각각 공유하는 사람들, 방을 각각 쓰는 사람들. 집은 큰데 방은 여러 개고 그 방마다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부엌도 정식 부엌이 아니고 키친넷이야. 여러분 뒤에 ETTE가 붙으면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가는 큰 담배지만 C가렛하면 조그마한 담배죠. 그럼 카세트 테이프 할 때, 원래, 카세트 테이프는 이렇게 압축해서 조그만 테이프잖아. 진짜 방송국에서 쓰는 테이프는 이렇게 컸거든. 그렇게 줄여진 걸 말할 때, ETTE를 붙입니다. 키친넷 하면 간이 부엌이야. 그리고 다른 루머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손님. 아, 이게 우리가 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집에 지금 여러 사람이 살고 있구나.
Some of their doors were open. 그중 몇몇 문은 열려 있었고 또 그래서 she knew he and the woman were not alone. 둘이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e woman still had him by the neck in the middle of her room. 방 안까지 들어가면서 그 아이의 그 목을 조르고 있었어. She said, "What is your name?" Roger answered the boy. 이제 우리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봤습니다. 뭐 그 루엘라 베이스 워싱턴 존스라는 여자 이름도 알았고 Roger도 알았어요. Then Roger, you go to the sink and wash your face. 그럼 로저야, 너 저 싱크대로 가서 얼굴 좀 씻어. Said the woman. Whereupon 하면 upon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죠. Whereupon 하면 앞에 얼굴 씻어라고 말을 하자마자 she turned him loose. 그를 놔줬습니다. At last. 길거리에서는 그렇게 놔달라고 해도 안 놔주다가 끝내 방에 들어와서 놔줬습니다. 자, 이제 남자아이가 풀렸어요. Roger looked at the door, looked at the woman. 여자 한번 보고 문을 보고 여자 보고 문을 보고 이거 뭐 도망간다는 뜻이죠. Looked at the door 다시 보고 and went to the sink. 여기 이탈리키로 쓴 거는 강조예요. 도망갈 갈등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자 한번 보고 지금 풀려났으니까 문을 한번 보고 여자 한번 보고 문을 보다가 여자의 명령이 너무 엄해. 싱크대로 갔어.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Let the water run until it gets warm. 이 여자의 어떤 배려심을 볼 수가 있죠. 물이 run하게 두어라. 물이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running water라고 주로 해요. Faucet water라고도 말하고 running water, tap water라고도 말하죠.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게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따뜻해질 때까지. 여러분, 물을 틀어보면 알지만 날씨가 추운 날은 한참 있다가 따뜻한 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찬물로 씻을까 봐. 물 틀어놔도 돼. 따뜻해질 때까지. Here's a clean towel. 자, 여기 깨끗한 수건 있다. 그러자 아이는 이제 뭐 얼굴 씻는 건 관심이 없죠. 어떻게 내가 이 집에서 빠져나가느냐.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겁나는 거야. You're gonna take me to jail? Asked the boy, bending over the sink. 저를 감옥에 유치장에 넣을 거예요. 얼굴을 싱크대에 이렇게 굽힌 채, 몸을 굽힌 채, 아줌마 나 감옥에 넣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렇게 쉽게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유치장에 그냥 쉽게 집어넣어요.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벌였다. 그러면 경찰을 불러요 미국은. 그러면 애들을 수갑 채워갖고 경찰서 유치장에 갔다 제일에 넣어버려요. 뭐 재판이고 이런 거 뭐 하고 관계없이 일단 유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not with that face. 야, 그 꼴로는 아니야. 경찰 뭐 감옥에 보내? 너 얼굴 그렇게 지저분하면 그 얼굴 갖고는 내가 안 보내. Not with that face. I would not take you nowhere. 나 너 어디도 안 데리고 가. 이것도 문법적으로 틀린 영어입니다. Not이 붙었는데 nowhere라고 두 번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는. 그런데 이 문장은 이 여인이 말한 코테이션 마크가 있어요. Said the woman.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 소설을 읽을 때도 등장인물이 사투리를 쓸 때는 소설가가 사투리를 써요. 그러면 그거 보고 에휴 표준말도 아니고 뭐 맞춤법도 틀리고 뭐 다 틀렸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캐릭터의 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 작가는 지금 내가 흑인이라고 우리가 암시하고 본다고 쳤을 때 흑인들이 쓰는 영어로 하는 거예요. I would not take you nowhere. 두 번 부정하는 문법적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문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 말하면 옆에 부모들이 고쳐줘요.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은 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틀리게 말을 해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고등학생 될 때까지 문법 공부를 한대요. 자기네 나라 말인데
우리가 우리 문법 많이 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언어 원어인 우리 한국말도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알긴 알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문법이 약해. 이런 실수는 작가가 의도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Here I am trying to get home to cook me a bite to eat. You snatch my pocketbook. 자, 나는 여기 말이야, 오늘. 집에 와서 cook me a bite to eat. 나에게 한 조각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먹을 걸. 저녁 11시에 일 끝나고 지금 오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너내 가방을 낚아채? Maybe you ain't been to your supper either. 다시 또이 여자는 상황이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아마 너 저녁도 안 먹었을 거야? 이것도 you haven't been을 ain't라고 말했습니다. 너 저녁 아직 안 먹었을 거야. Either. Late as it be. 이렇게 늦었지만 너 아직 저녁도 안 먹었을 거야. Have you? 먹었니? There's nobody home at my house, said the boy.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자, then we will eat, said the woman. 자, 그럼 우리 같이 먹자. I believe you are hungry. 너 배고플 거라고 생각해. Or been hungry. 그러면 너 지금 배고프지만 너 아마 며칠 굶었을지도 몰라. Been hungry. 너 오랫동안 밥안 먹었지? To try to snatch my pocketbook. 내 가방을 훔치려고 한걸 보니 너 배가 고팠던 게로구나. 그러자 아이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I wanted a pair of blue suede shoes, said the boy. 저 파란색 가죽 신발을 갖고 싶었어요. 가방 도둑질 하려고 했던 게 가죽 신발 사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을 합니다. 순진하기도 하지만 참 솔직한 얘기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 그 블루 스웨드 슈즈 이것도 이제 재밌는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뭐그 시대에 유명했던 노래 제목이 블루 스웨드 슈즈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할 테고 아무튼 여러분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서 알아내야 돼요. 아니면 그런 다음에 그래도 모르면 내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쏙 들어오게 하면 여러분도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읽고 또 이제 주소를 알았으니까 듣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 지난번에 내가 시험에 대한 경향을 얘기했는데 이 소설도 똑같은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